비가 내려서 잔뜩 흐릿하네요. 비가 내리면 물 중간중간에 물이 좀 고인 데도 있겠죠.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비는 그쳤는데요. 앞에 차 가고 2차로 차 가고 우와 물 보라 물 폭탄이네. 꽝! 어허 이 사고 어떻습니까? 다시 여기서 가다가 2차를 좀더 앞에 가는 차가 물보라를 일으키고 2차는 꽝. 요차 운전자는 왜 뒤에서 박아요? 100대 빵 주장합니다. 근데 블박차 운전자는 아니 왜 거기 급제동이고 이유 없는 급제동 아닌가요? 그랬더니 2차 운전자는 앞에 차가 있어서 멈췄대요. 아니 앞에 차가 어디 있어요? 앞에 차 없구만. 차 보세요. 변호사님, 그 앞에 차 있나요? 없네요. 진짜 없어요. 앞에 차가 없는데 2차로 차 지나가면서 여기서 물 보라. 2차가 멈추고 블박차 들이받습니다. 지금 현재 블박차 100% 쪽으로 가고 있대요. 제가 가해자 취급을 받고 있는데요. 저 억울합니다. 예, 여기 지방도 완복 4차로, 외곽순환도로, 제한속도 80이랍니다. 아, 그런 도로에서 도로에 자동차밖에 반 이상 잠길 정도의 물웅덩이가 있었고, 제 앞에 달린 차가 그 자리에 급정거했습니다. 아이고. 또, 앞차들이 속도, 비가 조금 오고 있었나요? 아, 앞차들이 속도를 줄이고 있어. 저도 속도 줄이면 따라가고 있었는데, 물보라가 심하게 쳐서 앞이 보이지 않았고, 물보라가 없어지니 바로 서 있는 차를 들이받게 됐습니다. 앞차가 멈추지 않았으면 제가 박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더 잘못이래요. 아, 100대 빵이 아니라 오히려 100대 빵 얘기입니까?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얘기입니까? 지자체에도 책임 묻고 싶습니다. 갑자기 비가 많이 오면 저렇게 물이 고이는 경우가 좀 있죠. 저거는 상습적으로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지자체에 책임 묻는 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저를 가해차로 취급하는 상대 보험사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보합니다. 아, 앞차는 2차로 차에 물보라 때문에 멈춘 건가요? 갑자기 물이 많아서 멈춘 건가요? 자기 앞에 차가 있으면 멈췄답니다. 제가 100% 인정 안 한다니까 경찰에 신고한다고 그래요. 앞에는 차 없었는데요? 예. 혹시 2차로 차 없이 혼자 앞으로 혼자 갔다면, 아, 멈췄을까요? 그냥 갔을까요? 아, 그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자, 투표해 봅니다. 앞차가 멈춘 이유는 2차로 물보라 때문에 앞이 안 보여서 멈춘 듯하다. 단지 무료 고여 있다는 이유로 멈춘 듯하다. 투표 시작. 아, 1번이 96%, 2번이 4%입니다. 그러면, 여기서요. 그 차는 어떻게 됐을까요? 2차로 차는. 2차로 차는 그냥 갔을까요? 멈췄을까요? 물보라가 터질 때, 에이쿠. 도착하나요? 물보라 터지고, 가네요. 갔어요. 일반적으로, 빠르게 가면 자기 물보라에 자기 앞이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속도가 빠르지 않으면 나는 물보라 치고 나는 앞으로 쭉 가게 되죠. 가지죠. 근데 좀 앞에 가는 차벅 가니까 안 보여서 멈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96%와 마찬가지로. 요번에 두 번째 투표입니다. 과실 비율은 블박차 100% 잘못이다. 앞차도 일부 잘못이 있다. 앞차가 더 잘못했다. 투표 시작. 블박차 100% 잘못이라는 게 36%. 앞차도 일부 잘못이 있다는 그 의견이 44%. 앞차가 더 잘못이라는 게 20%. 앞차가 뭘 잘못했죠? 옆에서 물보라 쳐서 앞이 안 보이면 여러분들 가나요? 멈추나요? 저는 질문자분께 죄송하지만은 옆에서 물보라 팍 치니까 나는 천천히 가는데 앞에 차 물보라 팍 치니까 그러면 앞이 한번 멈출 수밖에 없죠. 저는 이유 있는 급제동, 이유 있는 정지에 해당되고 안전거리 지키지 못한 블박차 100% 의견입니다. 질문자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블박차 100%의 의견이 36%밖에 안 되고요. 앞차도 일부 의견이 일부 잘못 있다는 게 44%, 앞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도 20%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보라 치면요.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갈수 있습니까?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예전 영상인데요. 비교해 보시죠. 과연 앞에서 물보라 치는데 갈수 있을까요? 보시겠습니다. 옆에 가던 차의 물보라가 생각보다 강합니다. 물보라 치네요.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물보라 치니까요, 요 2차로 차 물보라를 때렸어요. 그리고 저 2차로 차가 거기서 이제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천천히, 멈추라 천천히. 이때 앞이 안 보여서, 예.
앞에 하면서 브레이크 잡았는데 미끄러졌고 앞차 들이받았어요. 아니 이렇게 안 보이는데 갈 수 있어요? 옆에 차가 물론 내가 좀 더 천천히 갔었더라면 좀 저 혹시 옆에서 2차로에서 물보라 칠지 보니까 좀 더 여유 있게 갔었더라면 그래서 과실 비율은 낮은 문제고요. 일단 내가 이럴 때 갈 수 있습니까? 이럴 때? 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물보라 치는데 어떻게 갑니까? 브레이크 잡게 되겠죠. 그렇다 그러면 다시 이 영상이요. 이 영상에서 저 차도 저 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은 다시 보시죠. 저 차는 저요 차로 침범도 안 했어요. 쭉 가다가 옆에서 물보라 이 차가 멈춘 게 잘못일까요? 안 보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다시 한번 투표해 보겠습니다. 옆에서 나보다 옆에 조금 앞에 가는 차 물보라 치면 진짜 안 보입니다. 투표 불박차 100% 잘못이다. 앞차도 일부 잘못이다. 앞차가 더 잘못이다. 투표 시작. 이제는 불박차 100%라는 의견이 96%, 앞차도 일부 잘못 있다는 의견이 4% 있네요. 안 보이면은 저 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리고 다른 차들이 이미 물보라 치지 않았잖아. 앞에 차가 없잖아요. 그럼 앞에 차가 없고 물이 얼마큼 고였는지 모르지만 예, 여기서 물이 아주 예, 여기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차가 멈춘 것은 이유 있는 급제동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제 의견이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니까 아니 저 차가 그 앞에 자기 앞에 아무 차도 없는데 왜 급제동했어? 저 차가 더 잘못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경찰에 접수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경찰에 이의 신청하시고요. 또 민사적으로도 수속하셔야 되겠죠. 앞차에 이유 없는 급제동이다. 그 앞에 차가 없지 않았었느냐. 그래서 법원에서는 과연 어떤 판결이 내려질까요? 여러분들 아, 속도가 빠른 고속도로에서도 안전거리 필요하고요. 저렇게 비가 내린 날도 저런 물보라 때문에 앞차가 갑자기 멈추는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물이 많아서 멈추는 게 아니라 물보라 때문에. 그래서 안전거리 충분히 유지하십시오. 2차로 차는 물이 고인 곳은 천천히 지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차로 차는 물 고인 곳에서 물이 튀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천천히 속도 줄였으면 저렇게 물보라 안 나죠. 예. 진짜 천천히 가야 돼, 그러려면요. 그건 나중 문제죠. 앞차에 대해서 100%, 제 의견은 앞차에 대해서 100% 물어주고, 그리고 2차로 차에게 구상금 청구해야 되는, 네, 해야 되는데요. 근데 2차로 차가 번호가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2차로 차 안 찍혔네요. 어두워요, 영상이. 흐려요. 화면이 흐려서, 저 모자이크 안 했는데 브레이크 뒷번호판 안 보이네요. 앞차에게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고 그러면은 번호판이 있어서, 2차로 차는 자기 혼자 수속하네. 자기 혼자로 가버리잖아요. 요차 그냥 가버리네요. 하여튼 앞차에 대해서는, 100대 빵 의견입니다. 정답은 아닙니다.